일찍 방송을 하네요. 제가요, 지금 뭔가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고 준비하지 못했지만 마트에 들렸다 오는 길에 새우와 오이훈제가 저를 유혹하길래 그냥 사왔습니다. 비주얼은 좀, 아, 그렇죠. 근데 맛은 보장돼 있는 거 아시죠? 요 버터의 향이 듬뿍 들어간 새우와 요 오리오기. 이제 오리오기 그만 익힐게요. 그만 익혀도 될 것 같죠? 일단 식으면 원래 이거 오리는 금방 식잖아요, 기름이. 그럼 그때 또 살짝 데워서 먹도록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무쌈이랑 이렇게 홀그레인 머스타드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일단 밑에 흘릴 수 있으니 이거 한 잔 깔고 물 한 잔 먹고. 중국어 모르겠는데 저거 해석하실 수 있으시죠?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속이 자꾸 안 좋아. 더위 먹었나? 아, 이거 먹어볼까? 아, 뜨거. 껍질 버릴 때, 아, 여기다 보면 되구나. 옷은 시즈템 거예요. 8개 170만원 정도 주고 산 거면, 8벌. 그러면 괜찮은 거죠, 8개. 아, 뜨거. 무슨 임신이야. 잠깐만요, 얘가 자꾸 이걸로 가져가네. 엉머리가. 매운 거 안 먹었는데. 오늘 샀어요. 찐빵이 지금 나 귀찮게. 여기다가 매운제 올리고, 머스타드 올려서. 겨자 소스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아시죠? 뚜껑. 이거 이뻐요. 뒤에 리본 달려있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안 짜. 와사비 찍어도 맛있어. 오늘은 그냥 소소한 먹방. 아, 난 새우 진짜 버터구이 너무 좋아. 반대로 입은 거 아니에요. 쑥스럽기는. 머리 모아뒀다. 아, 먹을까요? 머리 모아둬야 되나? 리본이랑 어플로 오는 거는 뭐, 요즘에는 뭐 패션이 다 그렇지. 야가지 주먹과 와사비 많이 넣으면 코 찌름? 와사비에 약하신가 봐요. 그 마요네즈를 많이 넣으세요. 이게 오리 껍질이 좋아. 아니, 새우 잘 익었는데 화면에서 그렇게 보이네요. 이게 오래 천천히 익힌 거라 잘 익었어요. 다 익은 거야. 꼬꾸라졌잖아. 찐이짱짱님 10개 팽글 감사합니다. 요거를 요 앞으로 놔야겠다. 어머머, 어머, 국물 다 흘렸어. 어떡해요? 신내 나는데 이거.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지금 빨리 안 닦으면 나한테, 나는 늙은이 신내 나기 때문에 얼른 닦아줘야 돼. 대충이라도 닦아줘야 돼. 사이다님 안녕. 아, 찐빵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와, 무슨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진이 다 빠져. 하루 종일 돌아다녀. 쌀을 버렸어. 오늘은 좀 천천히 먹을게요. 엘비씨, 그런 소리 할 시간에 네 발전이나 해라. 아, 부추. 부추도 있으면 좋은데. 원래 우리 불고기 먹을 때 부추도 쓰잖아요. 아, 세 마리 키우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은 강아지 몇 마리 키우세요? 새우 잘 까는 비결이 있나요? 근데 이 팀 정도에 따라서 잘 까질 때가 있고 좀 안 까질 때가 있어. 오늘은 그렇게 잘 까진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산드라제 안녕.
저는 제가 예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의 외모를 까내리고 이러진 않아요. 진짜 예쁘고 잘난 사람은 남들한테 그런 말도 안 해. 오리는 버터에 안 구웠어요. 오리고기 기름이 좋다고 하진 않아요? 얘 한국 사람은 아닐 거야. 국내산 찾아봤는데 마트에 없더라고요. 버터는 반통 넣었어요. 그래서 졸이고 졸이고 졸였어. 버터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버터 향 듬뿍 나는 거. 애매하게 내면 버터 향이 안 나. 이렇게 싸. 오리 기름이 어디 좋은 거예요? 가격은 마트에서 여러 개 사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건 2만 얼마? 2만 원쯤? 이거는 별로 안 비쌌어. 해봤자 만 원쯤? 거의 버터가 더 비싸. 버터가 거의 만 원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나는 삼겹살 먹으면 설사해요. 아, 살이 덜 찌는 거라고? 새우 철은 아닐걸요? 돼지 기름처럼 굳지 않는다고? 이것도 금방 굳던데? 얼마친지 모르겠어. 왜냐면 장을 한 번에 봐서 계산한 거라 총 4만 얼마 나왔거든요. 42kg 넘었어요. 42점 뭐 몇 kg 이거야. 42점 뭐 뭔지는 기억이 안 나. 저 우리 백숙 제 친구 남자친구가 우리 백숙집 하는데 언제 거기 가서 먹방 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훈제보다 백숙이 더 맛있어요, 저는. 솔직히. 솔까말. 찐빵아, 너 밖에서 뭔 짓 하고 있냐? 무서워 죽겠네. 찐빵아! 찐빵! 얌마! 무서워 죽겠네. 밖에서 무슨 사고를 치고 있는지. 오늘 좀 아파요. 오늘 좀 헬쑥해졌어, 진짜로. 머리를 오리네? 도박이요? 그럴 바에 나한테 주라고. 하지 마세요. 동피니트님, 동피니트님 이렇게 있는 거 맞나? 한개 생각 감사합니다. 동피니트? 인피니트? 안. 나한테 올리는 건 아니었네. 장수님 안녕하세요. 밥은 안 먹어요. 여기서 구걸 하실 거면 본인이 방송 켜서 하세요. 회장님은 남자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없어졌죠? 새우장도 좋아하고 새우에 관련된 거 다 좋아하는데 새우찜은 별로? 밑에 뭐 입었어요? 한번 해놔주세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보고 싶어요? 아, 조금 웃긴데.
밑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편하게 입었어요. 밑에는 편해야 돼. 조이는 거 입으면 먹기 불편해. 죄송해요. 어차피 밑에는 안 보이니까. 요거 그거 돈까 아, 냉장고 맞지? 완전 시원한 거. 잠깐만요. 에어컨 바지. 에어컨 바지. 나쁘지 않아? 돈가스 바지래. 먹을 것만 생각해. 다음 뉴스가 뭐예요? 음식 색깔이 그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요 좀 이런 거 조절할 줄을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하면 맛있어 보이려나? 어머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좀 맞나 보이네요. 너무 빨간가? 너무 빨간가? 아유 모르겠다. 어려워요 진짜.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밥은 없습니다. 불빛이 환해서 전쟁을 좀 해버릴까요? 제가 사왔지롱. 아 이거 무 흰색이 뭐냐 물어본 거 무를 물어본 것 같아. 니치빠 노마 중국어 잘하시는 분. 양이 오늘은 좀 적어요.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해 주세요. 몸이 안 좋아서. 카드값 200만원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힘들어서 5만원 넘으면 4개월 무이자로 되는데 그걸로 사거든. 아가씨가 중국인이라는 건 뭐예요? 물자는 비커. 물자는 물. 나 의자 부셔진 의자예요. 의자 부셔졌어. 이렇게 좀 빨갛게 하니까 어때요? 내 얼굴이 좀 빨개 보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한 달하면 얼마 벌어요? 하나도 못 벌어요. 먹는데 다 나가요. 더 나가요. 신랑이 여동생인데 재혼하셨다고? 테이블이 높아요?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이득이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없을 때도 있고 한거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직접 만들었어요. 매운 거는 각종. 아, 타르타르 소스도 있는데 가져도 괜찮아. 껍질째 먹어도 맛있어. 근데 얼굴 너무 빨간 색깔로 나오네요.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고민을 해볼게요. 조명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쵸? 술 취하면 그쵸?
근데 나는 요 비계는 좋은데 살보다 비계가 더 좋아요. 생발입니다. 이거 비계꺼. 쟤 뭐 지금 뭐하고 있어? 조반님 땡절까지 감사합니다. 결론 안 했어요. 곧 살라고. 잠자는 방 따로 있어요. 여기는 방송만 하는 방이니. 결혼하라고? 축의금 얼마 주실 겁니까? 오실 겁니까? 젤라 누나는 품절녀입니다. 밥값만 내시죠? 오셔서 밥값만 내고 무항이만큼 먹고 가시죠? 천 개나 주신다고? 와. 1원 주신다고? 아, 와서 밥까지 먹을 건 아니죠? 20원 내고 10만원치? 그럼 미리 지금 내시죠? 여기는 100원부터 낼 수 있지 않나? 100원부터 밖에 안 되는데. 그래, 사이다님은 그래. 한번 얼마나 먹나 보자. 턱 안 아파요. 안 찔긴데? 맛있기만 해요. 특히 이거 새우. 그래, 안젤라님도 와, 이렇게 데리고. 새우는 버터만 넣어요. 그, 가염 버터. 소금 같은 거 안 해도 나는 괜찮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살찌려고 했었거든요. 한때 살이 너무 안 찔 때. 근데 진짜 살찌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1위야. 근데 먹방 하니까 저절로 쪄요. 여러분 먹방 하세요. 살찌고 싶으시면. 저절로 찝니다. 축복이라고? 누구한테는 축복이겠지만 난 지금 살 빠지면 축복이죠. 지금 살이 너무 쪄서. 요게 너무 좋아, 비계. 저 치아물백 안 했어요. 원래 하예요. 좀 노래졌어. 무슨 데이트예요? 애기 낳으면 진짜 살이 쪄요? 임신했을 때 찌는 거예요? 아니면 애기가 나와서 찌는 거예요? 영화? 아가씨 봐요. 재밌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 중에 치아 노란 사람도 좀 있으신 것 같아. 낙자네. 낳고 빼기가 힘들 것 같아, 솔직히. 육아하느라. 전전에 하나도 안 무섭다는데 그거 보고 막 죽은 사람도 있다면서요.
예쁘다고요? 추천해주세요. 부산은 보고 싶다. 원래 사람은 근데 약간 황이에요. 완전 화이트한 사람은 없어. 그래서 다 미백하거나 뭐 한 거지. 약간 무례한 사람이지. 커피 많이 먹어도 그래요. 예전에 누구랑 키스하셨어요? 글쎄요, 너무 많이 해보죠. 막이래. 안 닦아서 노란 건 아닐 것 같은데? 저는 게임 안 해요. 긴팔 아니에요. ABC 쟤는 아까부터 얼굴 끌더네요. 블레이저. 남친 어디서 키울 수 있어요? 옷은 그냥 아무 때서나. 티비 안 보는데 요즘에 닥터스에 꽂혀가지고. 결혼했니? 아니요. 애인 있어? 아니요. 그럼 됐다. 이거 아시는 분. 아, 너무 설레설레. 아, 듣고 보세요. 어, 결혼했니? 이러는데, 아, 애인 있니? 그럼 됐다. 하고 피식 딱 웃는데. 빠밤. 그건 봐야 알아. 본 사람만 알 수 있어. 유시진은 또 뭐예요? 그것도 재밌어요? 아, 설레설레. 그런 거 볼 때마다. 처음엔 너무 유치했어.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네. 여자가 막 싸움을 해서 다행이고. 근데, 보다 보니까 유치한데 재밌어. 약간 풍선 만화 보는 느낌. 김혜영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복싱장에서도 멋졌다고? 또 보고 싶어. 다시 보고 계속 봤어요. 오빠야 큰 거 반통 정도 넣었어요. 김내랑 레전드는 거의 해바라기죠. 그리고 졸이고 졸이고 졸이는 거예요.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탕처럼 한 다음에. 찐빵아! 쟤 뭐하냐? 닥터스 나 한 그거 3화인가 4화 다시 보기로 한 두 번 더 봤어요. 그 결혼했니? 이 부분만. 아, 정말 둘이 잘 됐구요. 세미님 안 까먹었어. 닉네임 바꾼 사람이잖아. 괜찮아요, 지금? 너무 말도 안 되게 싸움을 잘해. 아니요? 아니요? 도배하지 마라, 정답고추야. 안 먹는다. 팬하세요. 팬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해요. 곡성 TV에도 하던데? 다시 보기 사서 하는 걸로 만원 주고 다시 봤는데?
재밌어. 멋이 중원디 이거의 뜻을 알고 계세요? 습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어. 아니 거기에 담긴 뜻. 오늘 밥은 안 먹을게요. 저 오늘 속이 안 좋아서 막 요리해서 못 먹겠어요. 곡성 잔인하진 않아요. 좀 징그러. 아니 뭐가 중요하냐, 말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아이가 그 말을 했는지 그거 얘기한 거지. 여기 아까 아까 나 걱정돼. 이제 다칠까봐 잠깐 데려와도 돼요? 걱정돼. 귀신이 뭐가 중요한데 그 뜻이 그 뜻이 맞는데 왜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걸 말하는 건데요. 아빠는 귀신 잡는 데만 열중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딸한테는. 야한 장면은 안 나올걸요? 아! 나온다! 우왕님 동상 나서 더 망하셨어요. 그래도 너 인생 부담 나니까 괜찮아. 위로됩니다. 이거 좋아. 이거 좋아요. 이거 생방입니다. 기능 괜찮아요. 원래 다 이렇게 먹지 뭐. 이게 저 뭐하냐? 강아지? 잠깐만 손 좀 닦고 그럼. 봐봐. 도망가면 돼. 얘가 나한테 하도 혼나서. 쿵땅아 일로와. 장난치려고 도망가. 엄청 컸어요. 며칠 사이에 돼지 됐어. 돼지 요게 다 뭣이요? 뭣이가 중요한 중원디? 엄청 무거워. 한 엄청 컸어. 얘가 2개월 맞습니까? 다 와?
가서 물 먹어. 아, 우리 아빠 강아지들도 하수 이러면 집에 들어가는데. 귀엽죠? 진짜 뚱뚱하죠? 비만견이야, 비만견. 아, 우리 강아지는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 않아. 진짜 멍청해. 형, 사장님 언제 왔어? 응, 데이트 잘해요. 전 50 주고 했어요, 가정견으로. 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강아지랑 같이. 고양이들은 살짝 마르지 않았나? 뚱뚱한 고양이들 되게 귀엽던데. 근데 마른 게 좋은 거죠. 하나도 안 식었어요. 따뜻해요. 여기 있는 애들 안 보여. 뭐야 뭐야, 왜 강퇴당했어? 기다려 조금. 다리? 뭔 다리? 이거 먹겠니? 오리고기? 국물이 깔끔떨어? 새우 다리 안 먹어.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나쁜 남자님 안녕? 이슬이 좀 그만 놔줍쇼. 응? 이슬이는 인기 많아서 좋겠다. 고양이도 인기 많아지고 싶다, 이슬이처럼. 껍데기 부분이 좋은데. 잘 안 보여. 나도 참이슬 먹는데. 여러분은 어떤 술 즐겨 드세요? 아, 다 먹을 것 같다고요? 죄송해요.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나 봐요. 설탕 안 해. 뭐야? 나 칭따오는 맛있는 거 모르겠더라. 저번에 먹으니까. 좀 약한 느낌? 탄산이? 밥 없이 고기만 먹어도 맛있는데? 약간 카스 맛. 저 27살입니다. 탄산 센 거 뭐 있지? 나 또 머물러뜨다. 제발 엄마 좀
얘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얘 때문에 아픈 것 같아. 자는데 계속 괴롭혀. 아침부터 밥 달라고 울고. 빨리 자율급식 했었으면 좋겠는데, 자율급식 언제부터 가능해요? 교육될 애가 아니야. 초커 강아지 이름 찐빵이요. 찐빵이처럼 생겼거든요. 안녕하세요. 근데 얘 때문에 좋은 점은, 아니 뭐 좋은 점이라고 할 것까진 없지만, 자주 치우게 돼요. 먹을까봐. 원래 옛날엔 귀찮아서 아 좀 이따 치워야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얘가 있다 보니까 아휴 제가 또 먹을까봐 중성 아직 안 했어요. 아직 두 달밖에 안 된 애기라서. 간식은 아직 주고 싶지 않아. 간식 평생 안 줘도 되지 않아요? 꼭 항상 줘야 하나요? 아이고 왜 이래. 버터만 넣었어요. 근데 강아지도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야겠지? 안녕하세요, 형제님. 오래 살지도 못하는데. 아니, 강아지 간식. 사람 음식은 절대 안 주고요. 그래야겠네요, 담배님. 아, 맞아. 뼈 같은 거. 좋다며. 암컷도 중성하지 않아요? 저는 비숑프리드예요. 강아지가 숙뼈 싫어한다고? 네, 오늘 아파요.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즐겨 잡기? 그리고 한 개씩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짤짤이 한 개씩만. 새우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안 비쌌어요. 역시 돼지가 맛있어. 기름기 많은. 추천했고 주작도 했으니 생각도 해주시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저는 몸은 똑같은데, 그리고 오히려 몸무게는 늘었는데 얼굴이 붓느냐 안 붓느냐 안 붓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 생긴 게. 선물이요? 괜찮아요. 보낸다고 하고 보낸 사람 별로 없어. 우리 이웃님도 그렇고.
입술이요? 드러진 거예요. 그럼 바를까요? 극혐이죠. 더 이상한데? 저 공주 안 살아요? 방송 안 할 때 하는 취미요? 먹기요. 조명이 좀 어두워. 생각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맛이 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는 건 아니고 그냥 막 힘이 없어. 아, 이거 오렌지 주스 아니에요. 만다린 오렌지. 만다린 어쩌고. 와인님, 믿어도 돼요? 그런 건 쪽지로. 저는 조명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안 써. 저거 이상하잖아. 키면 오히려 더 이상해. 파워풀하지. 나 주소 안 알려줘. 다른 주소 알려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트를 살라 해? 진짜 낚시에 완전 미쳤구만. 알파벳 뭐 좋아하냐고요? F야. 새우만한 거요? 님한테 새우만한 거는 아주 큰 거죠. 님은 우리 집 찐빵이? 찐빵이만도 못하죠? 님이 성주집을 하는 것 같길래. 콩자마님 고마워요. 진짜 우리에서 기름이 이만큼 나왔어. 야채는 무. 우왕아가 링크 한번 해줘봐. 응? 링크 잘 못해요. 링크 어떻게 해야 이쁘게 할 수 있죠? 아픈 거 맞아? 틱 같다고? 링크 틱? 왜 그래요?
했어요. 왜 가만 안 둔대? 아니에요, 아직 아파요, 진짜.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낫는 거야. 여러분들이 제 치유제입니다. 아시겠어요? 마법 아닙니다. 자, 아침부터 기운이 없더라고. 아, 맞아. 어제 그거 믹스젤 술 먹방 했잖아요. 명유생님 한 개 생각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근데 먹고 토했어요. 어제. 그거 두 병 먹고 어쩜 그러죠? 저 그렇지 않았잖아요. 두 병 먹고 취했어요. 껍데기 부분. 그래가지고 그 뒤로 좀 아픈 것 같아. 아닌가? 네, 막 토를 한 게 막 한 게 아니라 속이 엄청 안 좋아가지고 막 술 먹고 뒤끝 되게 안 좋은 그런 느낌처럼 그래가지고 계속 고생하다가 잤어. 아니 그거는 8도짜리 술이라서 좀 약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그만 먹을래. 오늘 빨리 해서 그런지 시청자분들도 별로 안 계시네. 오늘은 뭐 그냥 휴방보단 나으니까. 찐빵이 병원 이거 하고 데려갈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대전으로 아예 데려갈까 원래 가던 대로. 별풍선 좀 줘라. 별풍선 19개 받았는데요. 이호님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차 있어요. 오리고기만 남기게요. 머리는 구워먹게. 웬 드럼통 산다? 자기 형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본인이 줄 거 아니면. 나 우울해지잖아. 이따가 저 없을걸요? 없어요. 차는 황금 마티즈.
방송 안 하면 주로 그냥 청소, 장 보거나 먹고 자면 어느덧 시간이 쑥 가 있어요. 제가 빠릿빠릿한 편은 아니라서. 뭔 소리야? 뭐가? 우리 안 버릴 거구먼. 이거 불 좀 올리고 새우 머리에 볶아 먹어야지. 잠깐,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어, 다행이다.